2022년 7월 넷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있지와 SF9.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회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정말 저희가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이번 앨범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써주셨는데 저희 JYP 식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컴백을 또 기다려주신 많은 팬분들 정말 믿지 너무 고맙고요. 믿지 고마워! 네, 그리고 스니커즈 이번 활동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있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지 사랑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백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